사마란치 IOC 위원장 부부가 레이몽 갑노 사무총장과 함께 서울에 오므로써 신라호텔에 본부를 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그 활동을 시작해 제94차 IOC 총회 등 각종 IOC 관계 회의를 가졌습니다. 서울올림픽에 출전하는 각국 선수단이 대거 입국하면서 정확한 선수 명단을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에 통보하고 최종 참가 인원을 확정지었습니다. 소련 전세기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김포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이 전세기는 소련 올림픽위원회 관계자들과 서울올림픽에 출전할 승마영마를 태우고 공항 화물청사로 들어왔습니다. 이보다 앞서 요트 선수단과 관광객 승무원들을 태운 소련 여객선 미하일 솔로호프호가 부산항에 입항해 선수단과 장비를 내려놓고 인천항으로 가서 정박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선수촌은 10월 5일까지 각국 선수단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과 최선의 경기력을 제공하며 우호와 친선의 장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 각국 보도진을 위한 메인 프레스센터와 국제방송센터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올림픽 뉴스의 산실로서 선수들의 숨결까지 잡으려는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